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최악의 경기를 펼친 끝에 완패했습니다. 선수들이 대체로 부진했지만 감독이 전술적으로도 또 물리적으로도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리스의 선방으로 버텨낼 수 있는 한계가 넘어버린 그런 경기였습니다. 벤치 멤버들을 신뢰하지 않는 콘테 감독에게 글쎄요, 긴 시즌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경기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영국 언론들이 이날 손흥민 선수 평점을 최악으로 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손흥민, 케인 완전 고립. 토트넘 패스 네트워크에 아예 두 선수가 편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보시면 케인, 손흥민 패스 수치 자체가 골키퍼인 요리스보다 적어요. 맨유 보면 대야 골키퍼가 가장 적죠? 근데 토트넘 공격수들은 이 맨유 대야 골키퍼보다도 당연히 적고요. 아무튼 공격수들이 골키퍼보다 패스를 적게 한 팀, 토트넘의 현 주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맨유는 경기를 아주 잘한 날이었죠. 맨체스터 지역지 이브닝뉴스, 맨체스터 이브닝뉴스의 축구팀장인 사무엘 러커스트가 토트넘전에서의 맨유를 대단한 승리였고 퍼포먼스였다, 테나흐 체제에서 지금까지 최고의 경기,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맨유의 경기력이 대단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토트넘이 유난히 부진했던 시합이었습니다. 자, 이날 맨유가 때린 슈팅이 28개였거든요. 근데 경기가 멈춘 시간들을 감안하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최소 2, 3분에 하나씩 슈팅을 허용한 셈인데,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요리스 골키퍼가 아니었다면 실점으로 이어졌을 만한 치명적인 슈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처참한 경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자, 먼저 영국 스카이 스포츠 평점, 양팀 평점을 살펴볼게요. 네, 맨유와 토트넘 선수들 쫙 보시면 맨유는 뭐 최하점이 7점이고 9점 준 선수들도 뭐 4명이나 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죄다 5점, 6점, 5점, 6점, 5점, 6점이고 요리스 골키퍼만 9점을 네, 받았습니다. 뭐 그럴만한 경기였죠, 요리스 골키퍼는. 야, 근데 저는 이게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의외였던 게 뭐냐면, 케인이 손흥민보다 모든 매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또 수비 쪽에서도 저는 이날 다이어 선수는 정말 최악이라고 봤는데 다이어보다도 손흥민 선수가 높은 점수를 못 받았더라고요. 자, 이 뭐 제가 추가를 모신 건지 현지에서 너무 좀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먼저 스카이 스포츠의 이날 맨 오브 더 매치는 프레드 선수, 선제골을 넣었던 프레드 선수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토트넘 선수단 주요 매체 평점 하나씩 살펴보고 또 평가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풋볼 런던, 또 구영민, 이브닝 스탠다드, 그리고 스퍼스 앱, 이렇게 네 군데 매체를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감독 평점은 구영민에서만 주는데 여기는 4점. 네, 콘테 감독에게 아주 혹평을 했고, 자,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점수가 뭐 엉망이죠. 요리스 골키퍼만 9점, 9점, 8점, 8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뭐 6점도 드문 그런 점수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악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네, 4점, 5점, 3점, 3점, 네, 평균 3점, 8점, 유일하게 평균 3점대. 야, 근데 손흥민이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뭐 이날 공격수니까 무득점이었고 뭐 좀 비판받을 여지는 분명히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래도 3점, 8점밖에 이거는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케인한테 무려 7점을 줬어요. 이거 오타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좀 높은 평점을 좀 받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고 또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브링 쓴다도 볼게요. 댄 킬패트릭 기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5점을 줬고요. 겉도는 존재였다. 맨유에게 별다른 위협을 주지 못했다. 뭐 틀린 얘기 아니니까 이건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해리 케인한테 7점을 줬어요. 토트넘 최고의 필드 플레이어였다. 그러니까 요리스를 빼고는 최고였다. 여러 차례 인상적인 전환 패스를 넣어줬고, 전반 막판에는 대야 골키퍼를 위협하는 슈팅을 날렸다. 뭐 모르겠습니다. 잘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7점까지 받을 정도였네, 이 경기에서. 아까 패스맥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거의 뭐 팀에서 좀 동떨어진 플레이를 했었고, 특히
전방에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날 리산드로한테 완전히 발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높은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흥민 선수 뒤에 뛰었던 이반 페리시치 6점. 몇 차례 좋은 위치를 차지했지만 마무리가 좋지는 않았다. 전반전 루크쇼에게 아주 좋은 찬스를 만들어준 달로세게 스피드에서 밀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손흥민 선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선수들입니다.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저희 이 두 명은 공감해요. 예, 에릭 다이아하고 호이비에르가 4점 받았는데 평소와 달리 영성한 플레이였다. 맨유의 압박을 받을 때 특히 불안정해 보였다.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한 볼터치로 빌드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뺏겼는데 이게 프레드의 골로 이어졌다. 실점으로 바로 이어진 실수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평을 받는 게 많은데 이 뒤를 보시면 네, 다이어가 손흥민보다 평점을 많이 받은 것도 있습니다. 자, 풋볼런도 볼게요. 손흥민 4점 줬습니다. 전반 30분께 박스 밖에서 때린 슈팅이 메뉴 골대를 넘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 슈팅하기 전까지는 공을 만질 기회도 별로 없었다. 맨유가 추가 골을 넣는 과정에서 맨유가 중원에서 편하게 헤드를 할 수 있게 내버려뒀다. 뭐 이런 거에서도 네, 거론이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해리케인 여기도 4점 줬고요. 전반 초반 도어티에게 아주 멋진 연결을 해줬고 하프타임 직전에 때린 슈팅은 대야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후반전도 대체로 조용했다. 저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브닝 쓴다라고 풋볼 런던하고 해리케인 평점을 이렇게 큰 점수차로 7점 4점으로 갈리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자, 위고 요리스 9점 줬고요. 프레드의 굴절 슛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만 이어진 래시포드의 슈팅 슈퍼세이브로 막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방 쇼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했고요. 핵심은 이거죠.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팀이 대패하는 걸 막았다. 자, 또 여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3백 3명 중에서 로메로한테 최저점을 줬습니다. 야, 근데 대체로 다이어한테 영국 매체들이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예, 국가대표가 그런가? 국가대표도 오랫동안 못 들어가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갔는데 자, 로메로 평가 보겠습니다. 전반전에 패스 엉망이었고 무모한 플레이도 있었다. 후반전이라고 뭐 나아지진 않았다. 이브 비수마 4점 받았고요. 둔탁한 볼터치가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몸에 볼터치가 순두부 터치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런 터치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발에 공이 맞으면 좀 진짜 이거 뭐 프리미어리그 선수 맞아 할 정도로 거의 매번 볼이 길게 튕겨나가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후이비르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는 뛰었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아주 부진했다.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구영민 볼게요. 여기는 손흥민 3점 줬어요.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기회가 있을 때는 기량도 발휘를 하지 못했다. 골대 넘어갔다 슈팅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야 너무 혹독합니다. 해리케인 4점. 토트넘의 유일했던 진짜 찬스를 만들었다. 여러 차례 시도는 무산이 됐다. 유리스한테 9점. 엄청난 세이브를 연속적으로 보여줬지만 불행하게도 팀이 패배를 면치 못했다. 자, 에릭 다이어에게 4점. 야, 다이어가 손흥민보다 높아요. 부페의 두 번째 골을 막기에는 너무 느렸다. 그리고 이반 페리시치 5점. 달로설 따라잡느라 수비를 많이 가담을 해야 했다. 이날 근데 솔직히 페리시치 같은 경우 이날 수비 가담에서는 네, 굉장히 좀 좋은 커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인정하겠습니다. 자, 스퍼스에 볼게요. 여기 손흥민 선수 를 비롯해서 3점 준 선수들이 많습니다. 손흥민 선수 3점 받으면서 이제 경기 내내 플레이에 관여를 못했다. 그리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의미 있는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움직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낭비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3점을 주면서도 약간 마음에 걸렸는지 당연히 손흥민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자, 비수마도 3점 받았어요. 퍼스트 터치 엉망. 이 얘기는 다 나옵니다. 어디 갔는지. 예, 여러 번 공을 뺏겼다. 콘테가 왜 자주 선발로 기용하기를 망설이는지 보여줬다. 호이비에르, 네, 올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꾸준한 선수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었다. 참 유난스러울 정도로 실수가 좀 많았던 호이비에르였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 3점. 경기 내내 왼쪽을 누비고 다니면서 안토니 같은 선수를 향대로 열심히 뛰었다. 수비할 때 너무 많이 뚫렸고 공을 갖고 있을 때는 불안했다. 자, 그리고 에릭 다이어에게는 네, 손흥민 비수마, 호이비에르, 데이비스보다 높은 4점. 콘테 체제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했지만 이번 시합은 최악이었다. 야, 최악이었는데도 점수는 최하로 주진 않았습니다. 자, 실점으로 이어진 장면을 비롯해서 압박받을 때 실수가 너무 많았다. 자, 평점이라는 것은 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서 그냥 저기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영국 언론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평점은 네. 뭐 평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물론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컸을 수 있지만 왜 그 실망이 손흥민 선수에게만 가는지
아, 좀 네. 아쉽네요. 자, 토트넘이 발렸던 맨유전 현지 평가와 평점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 Thank you.